한 2억 5천이었거든? 어. 뮤직비디오가? 그리고 오늘 그 이번 거는 슈퍼레이디. 뮤직비디오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원래 두 말도 몰랐는데 근데 나도 몰라 11억을 썼어 11억을 썼어 6위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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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6위에 11억을 썼어 이거 돈 쓰는 거 회사가 전부 다 내주는 거 아니고 니네랑 반반 내는 거 아니야? 맞아. 맞지. 야, 안 그럼 결국엔 우리 돈이 니네인데 이렇게 지금 민니 표정 굉장히 안 좋은데? 길게 봐야지. 많이 들을 것 같긴 했어. 일단 정규, 정규고 우리가 오랜만엔 정규고. 2000년도에 내가 9억을 썼거든. 진짜. 근데 뭐 하냐? 그때는 이제 퍼스트 타고 다니는 경비만 7억. 촬영 자체를 MCM이랑 뭐 어디서 밥 먹고 술 먹고 그것만 한 5억 됐어. 아니, 사실은 이게 그냥 이게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그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. 이번에 조금 스케일이 커 보이는 노래여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 출연자만 500명에 와. 이제 댄서분들이 100명 와.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뭐 한 반 이상 들어갔다. 야 보조 출연자 우리 지금 부르지. 지금 소연아 지금 너 빼고는 내 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. 우리 처음 알았어. 진짜 처음 알았어. 맞아.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돈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러면은 음악 하지 마. 음악 하지 마. 네가 뭔데? 그래서 본인은 안 하잖아. 아니 근데 소윤이 입장에선 잘 되면 소윤이 곡이니까. 저작권이. 소윤이는 미칠 게 없잖아. 그렇긴 해. 와. 소윤이는 소윤이는 저작권으로 빼면 되지만. 그러네. 나머지 멤버들은. 나 알바 얼마나 힘들겠는데. 잠깐 지금 슈아는 맨날 알바하고 있어요 방송국에서. 알바 얘 얘 8만 원씩 이거 받고 있어. 어, 8만 원. 5만. 5만 원. 5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.